11월 30일 날 우리 105명을 버스 3대에 데리고 안보 교육을 위해서 25사단 GOP를 발람하고 그 다음 1사단 탱크 대대에 가서 처음 제가 군인 생활을 했지만 그 탱크가 그렇게 크고 한번 주유하면 부산까지 다닐 수 있는 그걸 처음 느끼고 봤습니다. 대단한 매력을 가지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김신조 씨 용은 안 나오셨는데 그분이 나오실 루트 안보 교육상 우리가 다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경순대와 신라 말기 대통령 왕은 그 변화하고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105명에 대한 간식이나 식사를 전체 부담해 주신 우리 이규 통합위원장 정말 고맙습니다. 김철 회장님은 지금 오셨다가 오늘 스폰서인데 돈을 미리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회비까지 다 내고 갔고 그 다음에 양무진 박사님도 큰 병원을 하시면서 또 회비까지 내고 급한 일이 있어 다른 대백에서 가셨습니다. 박수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비원님 오셨습니까? 예.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11대 국회의원을 지나시고 지금도 막강하고 세문안 교회 장으로 계시는데 아주 신망이 굳어진 노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습니까? 신정 박순환 부위원장. 네, 이분은 오늘 우리가 송년회 밤을 지난다 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래서 오신 손님들에게 수분 부대한 습관을 배워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지사 김상호 이사 기념사업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임영헌 오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가셨네요. 인사의 소개는 제가 이것으로 끝을 마치고 인사의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제가 대회장을 위해 써가져왔어요. 그런데 읽을 나가면 또 시간가고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반도 지도자 통일 총연합은 우리 민족이 원하는 통일을 앞당긴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를 양성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8일 국회의사당 도서관 대강당에서 우리 정말 참 대한민국의 안보의 화신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대장, 참모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역임하신 이진삼 총재님을 우리 총재님으로 모시고 됐습니다. 그 후에 통일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이렇게 엉망인데 안보가 미수야. 안보 없으면 통일은 뭘 하냐 이런 말씀을 해서 안보 강국 그리고 국방도 함께 하죠. 그 다음에 경제대국, 군, 반민이 환연 일체가 되는 화합의 정신,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남이 알지도 모르게 참 정, 중, 동으로 고요하게 소리내지 않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게 나를 뒤흔드는 파워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약한 힘으로서 하고 있는데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근래에 광화문 내거리와 시청 앞이나 저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으로 저 종로 5가로 돌아다니니까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나문 내은에는 이석기를 양심수로 석방하라. 한상열도 석방하라. 안 끌어내면 죽인다.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 총리도 즉각 하야하라. 법도 없는 나라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하냐. 집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위원장님들, 우리 총리님 다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반도 통일 지도자 연합에서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들이 몇 명이냐 하면 55명입니다. 이 위원장들이 55명이 자기 한 사람 밑에 파일을 12명, 최소한 12명 12명 정도 되면 이 인원이 660명입니다. 만약에 22명에서 하면 1260명이요.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총리님과 사무총장과 저는 민간인을 참 하반급으로 유능한 분을 모시고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동주 장군께서는 사관학교 나온 장군들을 중심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 동까지 다 안보를 위해서 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큰 장비를 운영하는데 기름을 부어야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움직이려니 정말 참 윤활유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들 10명이 모여서 연간 회비를 회장단 위원장들만 50만원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회비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기름사 간에도 서로가 참 적을 나누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위원장님들께 수첩을 제작해서 수첩을 가지게 되면 그걸 보고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수첩 제작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수첩 제작에 협조가 없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또 회비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래서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는 적극 협조해 주셔서 우리 한반도 지도자 통일 이 특별위원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연한 걱정 말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순리대로 나라가 잘 굴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망년회라 하니까 정말 큰 풍악을 울려가면서 즐겁게 밤새도록 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생각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또 때가 때인 만치 그럴 수 없고 그냥 버릴 수 없고 이 나라를 참 우리 지도자 총리님을 위해서 송년회를 보냅니다. 이전을 양해하시고 앞으로 크게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위원장 밑에 최하 12명 120명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밑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겁날 것도 없고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사이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 당에 갔다 저 당에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을 쫓아대요. 절대로 우리 위원장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만 년 동안 자리를 지키는 불도칠선 자리를 지킨 거 보셨습니까? 스스로 빛을 내면서 지구를 비추고 자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북두칠성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가정과 하시는 사업이 크게 크게 번창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혁 특별위원장님은 연세가 80인데 토요일만 되면 택기를 주고 계속 가서 열정을 쏟으세요. 감기 걸릴까봐 염려되는데
야 내가 쉴 수 있냐? 걔네도 가서 좀 많이 된다. 당신도 몇 명 들어나온다. 이렇게 열정 계신 아주 계신데 오늘 아주 이 모임을 특별위원회 모임을 들면서 정말 앞장서서 정말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더 보내십시오. 중앙회장으로 모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 이준삼 총재님을 모시고 우리 한반도 통일지도자연한 출발한 지 한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일부 말씀도 있었지만 계획대로 된 일도 있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보다는 특별위원회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언젠가부터는 우리 저 시도 회장 및 시군구 지부장 재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호흡도 맞추고 또 배우자 해서 오늘 한 10여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경기북도 회장 김지련 회장 일어나서 잠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상남도 회장 고영준. 반갑습니다. 경기남도 회장 최현수. 김천시 부회장 배의호. 그 다음에 고양시 지부장 신선규. 그 다음에 박기신 어제 안 오셨고. 거기서 조남을 좀 잃어버렸어요. 배의호. 네. 안정혁. 안정혁. 네, 지부장님. 또. 네. 양성구 팀장님. 저희들이 보니까 재경 지역의 모임만 하면 좀 쉬울 듯도 한데 전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장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부산 제주도에 있는 회장도 오라 하면 뭐 크게 또 그 좋은 평가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지방을 좀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 내려가서 말씀 나누고 조직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병신년이었습니까? 좀 두려운 참병신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일부 뭐 안보 문제도 걱정하시고 경제 문제도 걱정하시고 정치 문제도 걱정하시는데 저는 뭐 별 걱정이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내년 봄 되면 뭐 또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잘 정리가 될 것이고 뭐 북한의 남침을 일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남침 못합니다. 평화로울 때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남침하면 오히려 안보에 대한 또 의식이 강화되고 집중돼서 사실상 북한도 도발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지만 예, 군은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닌데 내년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잘 추진이 돼서 최근에 뭐 경제 문제, 국가의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이런 분은 진보 성향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뜻이 다 국가를 위한 뜻이고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 옳다, 누구의 생각이 틀린다 이렇게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국가를 이런 마음이고 국가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성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자유중앙이 돼서 서로 힘을 합쳐 나가면 더욱더 우리 국가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또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 뭐, 90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세대는 뭐, 100세 세대,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150까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60 좀 지났습니다만은, 앞으로 90까지 더 살 겁니다. 아, 저 90년 더 살 겁니다. 제가 그때까지 더 살지 모를지는, 여러분들이 90년 사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좁고, 응? 밝은 세상, 건강한 몸으로, 앞으로도 한 100여 년 더,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마다 멤버들 모여서
술 한 잔씩 하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 더 보내십시오. 자, 이어서 우리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총수 총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총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다 같이 모시겠습니다. 8월 29일 맞아요. 10월 26일은
그저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가 이등 광명에 쏜 날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냐? 중국을 점령하고 소련을 점령하니까 소련에서 유전차를 내가지고 이등 광명에 태우고 한국인에 왔을 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저 1909년 10월 29일이에요. 9일인데 그한또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볼 적에 왜 10월 가지 않고도 우리가 이 국가는요 이 세계의 유엔이 있다고요. 국가이상 법이 위에 있습니다. 법이 김정은이가 당선되기 전에도 김정은이 사용을 못 시켜줘. 힘을 갖지 않는 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날은요 우리가 한반도가 조선 시대에 그랬는데 지금 둘이 갈라져 있어. 김일성이가 중국에 같이 일본과 하려고 하다가 공산당에 속아가지고 소련과 있다가 45년도 9월 9일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제가 공산주의 이념을 보수를 시켜서 쉽게 이념 정치, 경제, 군사 하던 폴리를 처음 해가지고서 완전 그 공산주의 사상을 아직까지 하는데 공산주의는 1917년도 해가지고 1991년도에 막은 겁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스탈린 문제였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과연 우리가 6.25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450만의 젊은이들이 남북한에 있고 또 미국을 무시한 다른 아들 미국만으로 4만 9천 명이 죽었어요. 11만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3천 명이 해방입니다. 4천 명이 흥가. 그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방송사에서 송년을 지내면서 저는 이 안보나 또는 뭐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어저께 하면서 한 얘기가 그동안 쭉 짚어준 거 내용이 있는데 저는 방송하면서 방송은 내니까 보시라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어려운 입장이에요. 저희가 한 말보다도 더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땅을 옮길 수 없죠. 지금 세계 4대 강국이 우리를 외워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중국은요, 중국 남진화 그쪽으로 지금 인공섬만 되고 있죠. 어저께도 당장 항공모함 뛰어가지고 지금 기보전선 한 바퀴 돌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힘이 없는 자는 환각이었습니다. 약자가 평화통일처럼 우리 통일 얘기는요, 좀 이 명칭 한번 다시고 그리고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있는데요 지난 12월 17일이 제가 만 80입니다. 이제 81세인데 원래 못해 어머니 배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못해까지 섞어서 지금 제가 나이 따져서 81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80만을 먹었다는 생각이 힘들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우리가 민족이다 하다 하지만은 영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타납니다. 이순신 장군 1500년대 그죠? 나타나서 이 나라를 갖다 침공 전쟁이죠. 세 번이나 참수당하면서 가져 문관들의 그 모략 속에서 이준자군이 그 일기 보면 그때마다 술 드시면서 허리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유성령이 아니고 육체도 뺏겼어요. 또 전라남도를 막았는데 맨 전라남도 사람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또 전라남도는 쌀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유적이에요. 근데 10만 양성 이유로서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살맛이 됐으면 정신도 자유될 텐데 지금 현 상황 말도 안 돼요. 어제 제가 그걸 낱낱이 다 짚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군데 가서는 보여놓고 이름이 많기 때문에 열을 내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어떻게 크게 했는지 지금 목이 좀 쉬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그 제가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짜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형편 다른 데로 해가지고 우리가 꾸려나가 보면요. 이것이 강력한 우리가 되면은 그 자연이다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모였을 때 동료 짜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모임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모임은 그런데요. 아, 동창회도 전부 했는데 동창회 본독 중이라고 맞죠? 민수 목사님. 우리 저 고등학교 저 후배입니다. 저 유영욱 교수님 이거 대한민국 대학교 유영욱 교수님이 강의 시작하면 100시간 강의 하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아는 사람들 많이 와 계시네. 나 여기 그 학원에서 강의 보신 줄도 몰랐어. 다만 문제는요 우리가 각자 노력해서 각자 중에서 사람이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나를 기여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손등 주먹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어느 단체는요 그 명분을 보고 또 그 구성원을 보고 개선 겁니다. 그럼 우리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애국적이고 그야말로 실행적이고 그런 것이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한 강력한 애국 풍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과거 경험과 경험을 토대로 한 우리가 책을 읽고 합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오늘 계속 글 쓰다 왔어요. 와서 이야기하니까 안 쓸 수도 써달라니까 안 쓸 수 없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저는 얘가 공부 못했어요. 공부 못하면서 시험에 또 떨어져요. 그래서 별처럼 또 별처럼 이제 이걸 잘못 썼는데 그것이 지금 말입니다. 시중에 화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속지근에 썼습니다. 저의 약점을 다 노출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핵심적인 90점 역할을 했는데 우리 한정교의 장군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각 부에서 오신 분들이요. 네? 이제 우리는 속단을 빠져내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종합해가지만 이어져 자연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가 발전하는 소리를 제가 들을 때 이 우리 저 이 통일지도자 이 모임은 그야말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발전을 하려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저께 뭐 여러가지 말씀 드리고 제가 왔지만 그 말씀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 제가 딱 한 마지막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 장기 봐도 또 축구 시합은 졌다 이겼다 하지만 전쟁이 지면 그날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요 긴장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군사를 증강하는데 우리요 68만 52만 만들었죠. 요건 37만 원 만들고 있습니다. 48개 사단은 20개 사단씩 가지고 28개 사단 남죠. 또 군단 10개 군단 중에 3개 없앴죠. 군도 지금 3개를 군도 죽이겠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15년 전에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이부가 이거 좋게 만드는 거죠. 쟤들이 뭡니까? 미국 나가라. 연합사 해체. 보안법 피자. 그 다음에 우리 연방제 통일하자. 이게 정부의 그 계획을 보는데 그때도 해주고 돈 갖다 주고 다 해줘. 그래 놓고 오늘날 남남 갈등 뭐 하든 뭐 동서 뭐 하든 지금 이런데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로서 우리가 전쟁은 민족전쟁이 되버렸어요. 민족전쟁. 그러면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텐데 지금 정신 못 차리죠? 제가 어제 전에 그랬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다사다난을 했던 게 아니라 어저께 돈이 있을 수 없는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칭찬 일이 지난 작년에 터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태극기 강력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촛불 좋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계기로 공산주의가 지금 넘친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이석기가 왜 나옵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는 아예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제 객관세계입니다. 이 모임은 어떤 정파 과거 정치에서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합류해서 모임 또 무슨 교파 종교 이것도 안 합니다. 어떤 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대한민국은 통치할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부정부패가 많이 나고 눈도 아프고 귀도 아픈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앞덩어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누가 할 것인가? 희망과 힘을 거기에는 철학과 가치관이 가진 강력한 혁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혁신이 공산주의가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혁신은 보수는 뭐냐면요, 과거를 유지하고 그대로 그 타도를 다니게 보수인데, 혁신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건데, 똑같은 개인들이 공산주의가 혁신을 잡으려고 한다면 통치 청구하는 지금 청구자가 하잖아요. 이거 많이 없는데 이것은 공산주의가 인정한 용호훈련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시고 뭐 보수 혁신 따질 때가 아니고 거시한 사고가 있을 때 철학을 가진 이러한 과거에 우리 옛날 선생님들이 가르쳤으신 그 애국심 이것을 가르쳐야 될 텐데 지금 모두가 다 안 떠는 데가 없어요. 이러한 나라에서 내년은 잘 될 겁니다. 그런 그거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들 모든 것을 좀 성격시키고 많은 분들의 이해를 좀 해서가지고 강력한 우리 통일 지도자가 되는데 이 통자는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다 이 말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기에 좀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애국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참 이 사격을 많이 했던 중에 하나입니다. 수련 이후에 저보다 더 사격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저는 지금도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했냐 하는데 이제 사람이 특공대장 하니까 정치권에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필요. 이거 참 잘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임명 대장이지. 그러니까 정부하는 일이 전부 이게 안보적으로 만들고 이게 마치 그랬다고 그래. 이거 참 바로 먹으래. 그 책 보고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내 부하들이. 가서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책 보세요. 제가 책을 못 들었는데 제 달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절하는 사람 아닌데 우리가요. 이거 남 얘기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우리가 짧은 인생 영원히 조국에 군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국가가 움켜쥘 때 자기의 생명을 요구하는 순간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얘기를 아나운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봤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보다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저는 나이 먹어서 이제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이 먹었다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저런 무력을 탓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다가 심리시장 맡겨라. 옥자 한번 나가자. 내 젊은 60이고 50이고 한 장은 이 다음에 나하고 같이 골프 점수를 그 칩시다. 한 점에 10만원씩 내고 그러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숨쉬는 그날까지 국가에서 친선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옛날에 좋은 말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총장님 집에 한 3, 4일 전에 들렸는데 그 원고지를 이렇게 싸놓으셨더라고요. 깔같이 글을 써놓으시고 얘기하다가 딱 잡히셔가지고 뽑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참 밤잠을 못 자면서 글 쓰고 또 이 별처럼 또 별처럼 증거판을 내기 위해서 그걸 뭐 몇 번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자서전이 별처럼 또 별처럼인데 내가 군대 생활을 별을 달고 지휘관으로 생활했는데 사회에서도 별처럼 그 정신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정신이 아주 그대로 딱 넘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하시면서 우리의 총수로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주시다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박수부터 보내십시오. 공지사항을 식사하기 전에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그 만찬은 그 장영철 체육위원장님께서 계산하시고
모임이 있어서 가셨는데 다들 꼭 참석하실 겁니다. 그리고 박순환 우리 소상공인위원회 이제 부회장님께서 선물 준비하신 박수 한 번 더 보내십시오. 저희들이 2007년 그 한반도 통일지도자 총연합 활동 계획 그 발표 새해 출발 일정을 2017년 1월 19일로 잡았습니다. 금요일 날입니다. 그날 우리 사무실이 마포 유니스 빌딩 그 6층에 있는데 2층이 300명 들어가는 아주 좋은 강당이 있습니다. 피스센터. 여기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단 특별 교육을 그곳에서 한 200명이 아주 멋있게 치렀습니다. 17일날은 꼭 시간 내셔서 또 위원회 또 우리 통일지도 아카데미 쪽 그래서 회원들이 11시에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도시락하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맵을 다 해놓으시고 그때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부 행사를 마치고 사진 기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활동하겠습니다. 업무를 준비하시는데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는 시간도 우리 부총재님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잠깐 저 마이크 앞에 오셔서 우리 유승민 회장님이 얼마나 큰 부자냐면 한국에 큰 건물을 다섯 개 가지고 계시는데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인수하셔서 소개를 잘하셨습니다. 조금 가시죠. 개회협력위원장님이십니다. 힘이 여기서 제일 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진섭 총재님 제가 용산에 제가 운영하는 그 한정식집에서 아마 이 창립 초기에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 이진선 총재님은 또 우연찮게 그 저희 집에 그 저희 집사랑 오빠하고 육사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현이 계실 때도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바쁘고 그래서 그 이런 활동이나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아서 그동안에 좀 정리를 했는데 특별히 또 우리 진진혁 회장님께서 강력히 또 권유하시고 또 우리 이진섭 총재께서 협의회를 맡아주신다고 해서 흔쾌히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말 후손들한테 남겨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진 대국을 아마 이뤄나가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다 계심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저희 협의를 통해서도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 모임이 뜻이 있는 그런 협의가 됐다고는 아마 그런 먼 훗날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또 도울 수 있는 건다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오늘 여러 가지 교통도 이 자리에 주차장이 없어서 좀 불편한데 이곳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늘 뭐 식사가 모르신데 회의하기 위해서 좀 식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한 맛있는 날 참 네,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바쁘지만 한 분만 더 모시죠. 이제 민생원 회장님 김상옥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이제 활동에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항상 장군님은 저하고 교화학교 서로의 관계인데 이게 또 귀한 맛이어서 한국의 미래 통일을 위한 그런 지도자들을 묶어서
같고 또 그 근력을 통해서 통일의 뜻을 만드는 것을 하시겠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하와 격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남북 분단이 되어오는 것이고 이 분단이 일반적인 독일이라는 나라 분단과 다르게 이대로를 통해 6.25라고 하는 전쟁, 동족 상대의 전쟁을 키웠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나라의 분단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빨리 풀어져야 되는데 이걸 풀어지는 것이 뭐냐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국하는 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북한으로 세 번 갔다 오고 6장을 43번 하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눈꼴도 부러지고 아주 온갖 권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것이지 결코 대한민국과 반대를 정치성이 안 되는 북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을 위한 걸 아셨다는 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 뭐 왔다는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난리를 치니까 어이도 없고 기가도 막히면서 참 방정을 쓸 필요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은 아직도 이 나라에 5천만 가운데 최소한도 4천 7,800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받지 준비가 다 된 분이라도 믿고 있습니다. 결코 난국어더라도 재판이 꺾일 것이고 이제 아무리 기술을 믿는다 할지라도 결국 자승자박할 꼴이 돼서 하마니가 모르게를 다르다고 만들었던 50기빛의 그 장대 위에 하마니 자기가 달려버린 것처럼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 우리 많은 통일을 위한 지원자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날 지키는 약정 소식을 바라면서 축사할까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많이 가서요. 우리 저 기념사진을 찍고 그다음 식사를 한 거를 이렇게 좀 양해를 좀 구해 주십시오. 앞에.